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4년 반이 지났습니다만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에 참여했던 미국 조사팀 팀장인 토마스 에클스 미국 해군 제독의 이메일 등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국 조사단의 흡착물 분석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면서 보고서 본문에 포함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러시아 조사단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기뢰 폭발이라고 봤고 한국 정부도 이런 내용이 담긴 러시아 측 보고서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정부는 한겨레신문이 러시아 보고서에 대해 보도하자 정체불명의 문서라며 부인했습니다. 안수명 박사. 그는 수십 년 동안 미국 국방부의 수주를 받아 군사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습니다. 안택이라는 방위산업체를 설립한 그는 여러 건의 대잠수함전 관련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잠수함을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3천만 달러짜리 계약입니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 잠수함의 공격이라는 합조단의 발표가 있은 뒤 안수명 박사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잠수함 또는 그 음향 신호 처리에 대한 예의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불완전한 보고서라는 말씀이시네요. 아, 저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비과학적이고 비양심적인 보고서입니다. 안 박사는 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책자를 직접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안 박사는 지난 2011년 미국 정부를 상대로 천안함 조사 활동에 참여한 미국 측 기록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그것은 3년여에 걸친 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국 1,400여 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공개받았습니다. 2011년 6월에 공식적으로 편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3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공개된 문서는 미국 측 조사팀장인 토마스 에클스 제독의 이메일과 그가 작성한 발표 자료 등입니다. 에클스는 미국 해군의 수석 엔지니어로서 천안함 조사에서 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지난 2010년 5월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침몰됐다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중간 발표가 나온 뒤 러시아 조사단이 한국에 들어와 조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지난 2010년 7월 한겨레신문은 러시아 조사단의 보고서 요약본을 입수했다면서 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보도된 문서가 정체불명의 문서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미국 측 천안함 사건 조사팀장인 토마스 에클스 제독의 이메일에서 이 러시아 보고서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10년 7월 2일, 카트라이트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에클스 제독과 미 해군의 정보파트 책임자 사무엘 콕스 소장에게 러시아 조사단의 보고서를 기술적으로 평가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샘, 톰, 카트라이트 장군이 당신들이 러시아 쪽 보고서 요약본을 분석해 주길 바랍니다. 내일 낮까지 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에클스 제독은 러시아 보고서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을 써 보냅니다. 그 이메일을 통해 추정해보면 당시 러시아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보고서는 사고 발생 시각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프로펠러 손상으로 볼 때 사고 직전 천안함이 바닥에 부딪힌 것 같다는 내용도 있었고 어뢰 추진체는 부식 상태로 볼 때 물속에 6개월 이상 있었던 것 같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사고 원인을 어뢰 폭발이 아닌 기뢰 폭발로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당시 보도된 러시아 보고서 요약본의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미국 측은 러시아의 보고서가 엉터리라고 일축했습니다. 러시아 보고서는 여러 개의 발생하기 어려운 증명되지 않은 사건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로 발생하기 어려운 결론을 유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 측은 러시아 보고서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했습니다. 존즈가
러시아 측을 접촉해서 유엔 안보리의 의장 성명 문안에 따를 것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존즈의 대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더 이상의 대응을 하지 맙시다. 카트라이트 장군은 에클스 제독이 한국 측에 러시아 보고서에 관해 이야기해줬는지 묻습니다. 카트라이트 장군이 혹시 한국 측에 알려줬는지 묻더군요. 아니요. 알릴까요? 아니, 카트라이트 장군이 NSC에서 논의할 겁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봅시다. 이어 7월 6일에는 한국이 러시아의 보고서를 입수한 것 같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주고받습니다. 한국은 이미 러시아 보고서 사본을 받거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지만요. 한국 측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 측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러겠다고 협박하는 중입니다. 만약 공개되면 앞으로의 과정을 뒤죽박죽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상정된 결의안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보고서가 자칫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같은 추정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추정을 내놨을 때 결국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 쪽의 추정과 러시아 쪽의 추정이 말하자면 경합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 여러모로 또 미국 쪽은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했을 테고요. 하지만 결국 러시아의 보고서는 발표되지 않았고 유엔 안보리는 천안함 사태를 규탄하면서도 북한을 공격자로 지목하지 않는 형식의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condemns the attack which led to the sinking of the Cheonan.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는 2010년 8월 말 뉴욕타임즈에 쓴 기고문에서 믿을 만한 정보원의 말이라며 러시아가 한국과 미국과의 마찰을 우려해서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